호주입니다. 와! 여기는 호주. 네, 부메랑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게임은요. 오늘은 저희가 두 명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해서 이렇게 두 게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할 게임은 또 만두게임즈의 신작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호주고요.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할까 하다 너무 식상해서 요거로 했고요. 아니죠. 왜요? 왼쪽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는데 잘렸어요. 아, 그거 보여드릴까? 이거 지금? 잠깐만. 아니요, 제가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아, 이게 확 옆으로 킨 그 파노라마라서. 그러면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먼저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페라하우스가 작게 보이니까 별로더라고요. 아~ 주변에 물밖에 없고. 아, 여기도 멋있어요. 네. 여러분, 호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게임을 테스트 플레이 해봤을 때 제일 느꼈던 게 네. 호주를 가볼 수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부메랑이라는 게임이고요. 원래 이 게임은 2에서 4인용 게임이기 때문에 네. 조금 4명이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오늘 2인용 특집은 아니기 때문에 신작을 하는 거라서 2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네. 2인이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룰 설명해 주세요. 일단 4라운드로 진행해서 여기 시트지에 네. 5가지 분야가 있는데 시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여기서 점수를 이제 합계해서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리고 카드를 보시면은 점수가 합히는 게 이 게임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점수를 체크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다 써서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 여기 또 점수 쓰는 데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써 있는 건 체크입니다. 여행 갔다 왔다는 증거로 추가 점수도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지역 보너스, 지역 점수가 있고 부메랑 점수가 있고 수집 점수가 지역 있고 지역 점수는 갔다 온 지역을 체크해서 하나당 1점. 네. 네. 그리고 뭐 동물 점수 그리고 야외 활동 점수가 있는데 그건 카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쨌든 적는 곳이 있고요. 네. 요 게임은 지금 1, 2, 3, 4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줄이. 네. 그래서 4라운드 동안 진행하고요. 4라운드 네. 동안에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더 자세하게 게임은 이제 카드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게 드래프트인데 2인이니까 네. 조금 심심한 감이 있는데 4명이면 정말 딱 좋을 자, 것 같아요. 각자 일단 7장씩 받고요. 네. 카드를 쭉 본 다음에 한 장을 골라요. 근데 첫 번째 고르는 카드는 부메랑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보이나요? 네. 이게 낫겠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넘기고 네. 이런 식으로 일곱 장을 모두 깔 때까지 하는데 두 번째 고르는 카드부터는 앞면으로 깔아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곱 장을 다 깔게 되면요. 픽을 네. 하고 맨 처음 깔아놨던 카드까지 뒤집어서 네. 이제 시트지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맨 처음에 부메랑 점수부터 체크를 하면 되는데 네. 부메랑은 뭐냐면 맨 처음에 깔아놨던 숫자가 2잖아요 지금 제가 네. 안 보여 요거 초점을 잡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맨 끝에 네. 깔아놓은 숫자가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할게요 네. 4예요 네. 그러면 2와 4의 숫자 차는 2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부메랑 숫자가 1부터 7까지 있죠 네 여기에 부메랑 체크 여기 2라고 적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집 점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서 뭐 수집품 같은 걸 줍나봐요? 보시면은 여기 녹색에 그걸 막 자석 마그네틱 같은 거 사오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엽서 사고? 막 그런 건가? 뭐 야생화 뭐 이런 거 막 있던데 아 그런 거 캐오고 막 네. 그냥 숫자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네. 카드가 노란색 있는 건 동물이고 녹색 카드가 있죠 여기 네. 녹색인 게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1점, 네. 1점, 2점, 2점 녹색으로 된 게 이제 뭐랄까 수집 점수 네. 네. 그러니까 이 모은 대로 점수 4, 6, 6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7점 이하면 2배로 돼요. 8점부터는 그냥 그 숫자 그대로인데. 그냥 7점 이하면 2배가 된다는 게 3점 모으면 6점이 되고. 네. 7점 모으면은 7점 모으면 14점. 네. 그래서 그 수집 점수를 여기에 적으시면 근데 돼요. 근데 대신에 8점 이상이면 그냥 1점씩. 8점 네. 이상이면 1점씩. 그러니까 그 숫자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1배. 그 오히려 8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동물 점수는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녹색 수집 말고. 네. 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뭔진 모르겠는데 뭐 캥거루 있고 코알라 있고 오리너구리가 있고 동물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동물 보시면 아, 초점을 좀 잡아라. 아, 정신을 차려라. 여기 이겁니다. 이게 동물 마크예요. 노란색으로 약간 표지판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이 있고 숫자가 써 있죠. 네. 손에 들어온 카드의 순서는 플레이어가 바꾸는 거죠가 무슨 말이죠? 손에 들어온 카드의 순서는 플레이어가 바꾸는 거죠. 드랩이기 때문에 손의 순서가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내려놓을 때만 한 장씩 내려놓으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골라서 픽해서 놓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 동물 점수는 뭐냐면요. 한 동물이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짝짓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죠. 한 쌍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골랐는데 이렇게 캥거루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네. 한 쌍당 그 동물에 적힌 숫자 점수를 받습니다. 캥거루가 요렇게 네. 요렇게. 캥거루는 3이니까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아, 3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캥거루가 4개 있다면 6점이 생기겠죠. 두 쌍이니까. 아, 두 쌍도 네. 쳐줘요? 네. 2, 4, 6 되는 거야? 세 쌍도 쳐줍니다. 그렇게 모으기는 좀 어렵네. 그리고 뭐 코알라 같은 경우는 한 쌍을 모으면 7점이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알겠습니다. 동물 점수를 여기에 시트지에 적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야외 활동 점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새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 가서 이런 야외 활동 한 사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모은 카드는 네. 뭐 부메랑이 두 개, 네. 사진이 하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마크예요. 네. 수영이 세 개, 등산이 두 개인데 수영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영 점수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적어 한번 적어버리면 다시는 수영은 적을 수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야외 활동이 있는데 네. 1, 2, 3, 4 라운드 동안에 라운드에 네. 한 번씩 적을 수 있는데 네. 적어버리면 다른 때는 아무리 잘 모아도 네. 소용이 없는 거. 이거 보시면은 칸 아이콘 하나 모았을 때는 0점, 네. 두 개면 2점, 세 개면 4점, 네 개면 7점, 여섯 개를 모으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섯 개로 한 하나 도배하면 점수가 꽤 높겠죠. 근데 여섯 개를 모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걸로? 거기다 둘이 드래프트 하면 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모아? 이러면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는 원래 헤이트의 매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4라운드를 진행한 다음에 네. 점수는 이제 여기 내가 체크한 방문한 지역마다 하나씩. 그리고 여기서 지역이 7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빨간색에는 ABCD가 있고. 아, 요것도 지역이죠. 얘네. 네, 여기도 화살표가 있네. 네, 작은 거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 지역에 4개씩 있는데 4개를 다 모으게 되면요. 그 라운드 동안에 그 사람이 3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둘이 같이 모을 수도 네, 한 라운드에 동시에 모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ABC 아 전에 모았던 네. 거가 서로 다 ABC 모았고 형이 A, B, D 모았는데 아, 같이 모았으면 그러면 동시에 모을 수 있네 이번 네, 라운드에 네. 그럼 같이 3점씩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누가 전 라운드에 3점을 받아놨는데 이번에 그 지역을 또 간다 해서 보너스는 없습니다. 아 먼저 간 사람이 3점 네, 보너스니까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네, 그게 전부죠. 사실 이 게임은 이렇게 뭐랄까 대단한 전략 드래프트 게임이라기보다 네. 참 호주의 뭐랄까 느낌 관광하는 느낌 특히 갔다 오신 분은 되게 나 여기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게 이미지가 되게 예뻐요. 이게 너무 잘 그렸어요. 킹스 캐니언이 어디예요? 몰라요. 내가 가봤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 호주를 가본 사람이 없어서 실감 나는 연기를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됐던 건 아니잖아. 저 킹스 카이언은 아는데. 알았어요. 소년 용사. 그만해. 네. 네. 한대 섞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깔아볼까요? 가운데다 게임은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시트지도 가운데 두라고요? 요렇게 적을 때만 한번 드릴게요. 요렇게 깔고 요렇게 깔고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나눠주세요. 처음에 근데 사실 나는 이 게임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부메랑 점수는 약간 요행 점수 같은데 그냥 보너스죠. 왜냐면은 보너스 하나를 다 모두가 공개되면은 너무 헤이트가 쉽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점수 말이에요. 보너스 그 차액으로 점수 받는 구조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 아시는구나 킹스카이언 나왔어요. 나무 덜덜. 아 나는 난 지금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다.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꼭 끄집어내서 알겠습니다. 일곱 개 주세요. 위에서 한 장 저는 밑에서 한 장 그러다가 손목이 오한바로 찍힌다. 저는 위에서 두 장 밑에서 한 장 자 저는 호주에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여기에다가 로비의 호주 여행 요호 야호 자 저부터 잠깐 보시고 첫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골랐어요. 왜죠? 아니 웃어봤어요. 기다림은 너무 싫어 못된 새끼 같은 깡 부를까요? 한국 다람쥐, 한국 다람쥐. 자, 이 골랐으면은 네, 뒷면으로 줘가지고. 아 근데 왜 헌드레드 달러 밀은 왜 외치는 거야? 그 10만 원 아니야? 한국 다람쥐. 100만 원인가? 한국 다람쥐. 아 근데 뭐 한국 다람쥐도 뭐든 10만 원이 그렇게 대단해요? 기억 안 가. 비 같은 사람이 10만 원을 그렇게 좋아해? 저쨌든 하나씩 픽해놨습니다. 아 이게 확인하게 돼요? 이거 뒤집은 거. 뒤집은 카드는 자신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멈춰서 그래. 어허. 아 이거지. 골랐나요? 이거는 이거는 공개지. 네. 하나 둘 셋. 자 저는
블루 마운틴 산맥. 아, 요런 데 가보고 싶었어. 경치 쩔잖아. 그리고 너는요? 왕립 전시관이요. 왕립 정시. 너 이거 가지도 않으면서 이런데. 미술관 싫다면서요? 저요? 자연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나랑 반대가 됐네, 저 어쩌다 보니. 미술관과 공연 생각보다 엄청 좋아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 저희 안 바꿨죠? 네, 자, 바꾸시고. 그거. 아, 또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나도 봐야겠다. 자, 공개할까요? 하나, 둘, 셋. 저는 헌터 밸리. 헌터 밸리? 네, 이거 약간 와인 키우는 데인가? 풍선 기구도 있어요. 중요한 건, 네, 같은 지역을 모았다는 제가 거. 이겼죠? 왜 네가 이겼지? 저 열기구보다 더 진화한 에어호!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더 진화한 땅을 골랐죠, 이게 저는. 약간 그 호주 뭐죠? 동쪽 해안을 네. 이거 타고 보는 그 관광이죠? 되게 좋다는데. 전 몰라요. 대충 맞장구 쳐요. 나도 가보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진짜 예쁘죠? 솔직히 이 게임성이 뭐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진짜 호주 갔다 온 사람한테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뭐가 의미야? 뭘. 아, 이런 거구나. 카드 홀더에 꽂아놓고 해야겠네. 그런, 그 느낌도 좋겠네요. 저 네.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저는 멜버른. 왜냐면, 아. 여행을 갔으면, 네. 멜버른, 호주 여행을 갔으면 멜버른 가야죠. 너는 본다이 해변. 해변을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와, 내가 못 온댄데. 헤이트를 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라면, 본다이가 좋았어요. 친구네. 너라면 헤이트를 할게, 하래야. 그런 아이야. 이거 뭐가 좋지? 대체? 뭐가 좋은 거지?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봐주고. 계속 봐줘야 돼. 진짜 헷갈려. 자, 셋. 부메랑만 계속 확인하게 된대. 저는 아, 아서왕구, 너는 역시 와우저죠. 그치? 아서왕이지. 12 아포수 마린 국립공원. 요거 좀 탐나는데. 아씨, 망했다. 내가 다음 차례 오면 집으려고 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군. 자, 이제 2장 남았어요. 진짜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진짜 우리 멍청하다 정말. 확인 금지로 할까요? 아니, 그럼 더 못할 걸? 그래요.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저는 마운트 갬비어, 너는 바로사 밸리. 아, 근데 그림 진짜 예쁘다. 코알라 모았나? 못 모았지. 모르죠. 모르. 아, 나 기념품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아, 근데 이게 첫 라운드에는 점수가 쉽지 않아. 저 마지막 카드는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원래 3명, 4명에서 하면 좀 이렇게 복잡성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봤던 거또 봐야 되고. 아, 망했어. 자, 이렇게까지 저 놓습니다. 울룰루. 울룰루. 저는 피너클 사막. 자, 그러면 공개해 주세요. 부메랑 카드를. 부메랑 카드는 오, 시드니 항구. 살라만카 시장. 살라만카. 자, 점수를 저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저는 부메랑 점수가 1과 5니까 4점이고요. 4점을 적고, 그 다음에 이 기념품 점수. 1, 2, 3. 아, 기념품 점수 망했어. 근데 3이면 곱하기니까 6점이죠. 네. 하나만 더 모았어, 너. 그 다음에 저는 짝짓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게 뭐야? 이 무슨 동물이에요? 뭐요? 보여주세요. 무슨 동물이에요? 궁금해. 한국 다람쥐. 조용히 해, 좀! 한국 다람쥐라고 해요. 한국 다람쥐 엄청 예쁜데, 이거 그건가? 카피바라 같은 건가? 어쨌든 얘 룰북에 쥐새끼인가? 나오지 않을까요? 찾아봐요. 어쨌든 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뭐 타조야? 타조도 보았어. 얘네, 타조가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에뮤? 에뮤, 그 호주에 특별히 있는 거. 그냥 이름이 안 나오는 원벳? 원뱃이구나. 아, 원벳. 원벳이 뭐예요? 원벳 진짜 이렇게 생긴 애 있어. 되게 크군.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귀엽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냥 알겠습니다. 귀여운 한국 다람쥐라고 해요. 9점 모았고요. 동물 점수. 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편지가 3개고 부메랑이 2개, 걷는 게 2개인데 편지로 점수를 받겠습니다. 3개 있으면 4점. 네.
편지에 이미 적었고, 그래서 요렇게 4694가 됐고요. 땅 체크. 그다음에 땅 체크를 해야 돼. 땅 체크는 B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P. P. 그다음에 아, 골뱅이. 골뱅이도 있어? 골뱅이 지역은 어디야? 야, 밑에 네. 지역이구나. 섬이구나. 제주도. 제주도. 자, 그다음에 블루 마운틴 섬의 Q. 내가 이걸 아, 갓 뺏어 갔어. 그다음에 T. 내가 이걸 모으려고 되게 노력했네. 이 지역. 이 지역이 또 이제 호주 아, 안 보이는구나. 호주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U. U는 어디지? 여기. 그리고 시드니 항구 R. 아, 네, S만 모으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별 모은 거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저는요. 자, 해주세요. 부메랑 점수 3점밖에 안 돼요. 아니, 3점이나 4점이나. 부메랑 3. 네. 그리고 기념품은 1, 2, 5. 5니까 네. 곱하기 2에서 네. 10. 네. 많이 모았다, 점수. 아, 동물은 일단 저보다 에뮤 3점이 앞서고 있습니다. 4. 아, 동물 점수에 내가 앞섰네. 그리고 수영 3개로 할게요. 수영 3개도 4점. 4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17점 똑같네. 아, 나 19점이었구나. Y. 네. Y. X. N. 주사위 모양의 똥을 싸는 걸로 유명한 동물이래요. 몰랐어. S. 원벳. W. 보드게임 동물이네. M. 네. E. 자, 이렇게 1라운드 끝났어.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번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나왔던 카드들을요, 원래는 이제 4인이 할 때는 카드 숫자가 딱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네. 그대로 하는데, 두 명일 때는 요것들을 섞어서 네. 사용 2, 3인 게임일 때는요, 사용한 것만 섞어서 네. 나눠주지 않은 거 맨 밑에다가 놓고 네. 여기서 위에서 나눠서 돼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받아도 돼요? 밑장 빼기 안 밑장 돼요? 밑장 빼기? 네. 해보세요. 7개. 이렇게 잔잔한 게임입니다.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귀엽고. 근데 아까 전에 안 갔, 웬만하면 지금은 아까 전에 안 갔던 데니까. 여기서.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이요? 대박. 아, 근데 이거 숫자가 너무 안 좋다. 에이씨. 부메랑 카드를 비공개로 한 자씩 정했고요. 근데 또 계속 봐야 돼요, 어차피. 멍청해서 계속 봐야 돼. 대박이네. 다 계속 확인해. 계속 확인해. 진짜 개멍청하다, 정말 우리. 아, 망했어, 이거. 아, 왜 망했어? 망했어, 왜 망해? 골랐습니다. 했고요. 기다려, 마지막, 아직 난 안 망했어. 하나, 오케이. 둘, 셋. 캥거루 섬. 캥거루 섬. 아, 그림 보는 재미니까.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니에요? 킹스캔이요? 나왔어요? 아, 설명할 때 보여줬구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밑장 빼기 기술을 내가 한 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바꾸고. 와, 이거 뭐 이름 귀엽다. 안 나오네. 아, 망했어. 작전 실패했어. 바로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보여주세요. 네. 요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나고 버리니까. 데인트리 우림이랑, 그 다음에 리치몬드. 리치몬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몰라요. 멋있는데? 아, 얘가 에뮤죠. 아, 얘가 에뮤야?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무섭게 근데 여기 왜 에뮤? 에뮤는 여기 그랬는데 여기는 에뮤가 없고. 기념품만 온 점이야? 잡아서 기념품화 해버렸네? 에뮤 고기로 만들어버렸나? 오성 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싫어. 자.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너 계속. 좋고. 계속 뭐가 오케이야. 망한 거. 저도 망했어요.
같이 망해요. 뭐 어렵냐 이 게임이. 어 저거 왜 비공개로 두세요? 아 맨날 어, 비공 왜 그래요? 너. 자 주세요 저한테. 자 카카두 국립공원이랑 칼바리 국립공원을 다 선택했군요. 어 너 원배 모았어? 아니, 모르죠. 모르는 비공개가 거. 뭔지 모르죠. 아, 참. 네, 이렇게 모았고요. 네. 관광하는 재미는 있긴 한데 하, 어렵다. 아 망했네 이거는 이미 실패했네. 좀 골랐습니다. 잠깐만 쉽지 않아. 기다림은 너무 싫어. 너 이 나쁜 녀석. 기다려. 한, 한스밴드 노래가 듣고 싶어져가지고. 자 주세요. 하나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오. 하나 멜버른 크리켓이 왜 유명하지? 야구보다 호주는 크리켓이 유명한가? 자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바꾸시고. 네 두 장 남았어요. 동물원은 기념품 가게죠. 근데 이 게임이 기념품을 너무 많이 모으면 네. 점수가 1, 2, 3, 4. 어, 큰일 났다. 나 몇 개 모았지? 5, 6.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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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주세요. 하나는 벙글벙글 사물. 이런 이름도 있어요? 벙글벙글 사물. 뭐 이렇게 벙글벙글 거리지도 않는데 마가렛 강 요거는 좀 평범하게 예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저희 오이도 느낌인데요? 오이도에 네, 저희 그런 게 있거든요. 오이도 오이도에 있어요? 네, 오이도에 있어요. 저는 오이도에도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바꾸시죠. 마지막 카드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게 그레이트 메리어 리프고요. 니께 위트 선데이 섬. 이렇게 오 이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 이걸?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개를 2라운드도 벌써 끝났습니다. 게임의 절반이 끝났고요. 부메랑 카드 공개할게요. 자 저는 2. 근데 1이랑 2야. 마지막에 1이 마지막에 1이 올 줄은 몰랐어. 넌 4인데 숫자 몇 차이에요? 2예요. 우리 동시에 적읍시다. 서로 말하면서. 네. 부메랑 점수는 저는 6과 7 1, 1. 아, 1, 1과 아니 1 아닌데 6이네. 네 1이에요. 아, 1. 그래서 그래도 1이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 1 차이 1점. 너는요? 저는 안 보이네요 여기가. 저는 부메랑 점수가 2점. 어, 그 1이나 2점이나. 그 다음에 그 우리 기념품. 네. 1, 2, 3, 4, 5, 6, 7. 오, 7점 딱 맞았어. 와, 14. 8. 여러분 기념품을 잘 사야 돼요. 저는 12점. 기념품 12점. 아, 별 차이 없나네. 샤피 이럴 때 잘해. 저 그냥 깡으로 모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랄까 번식. 저는 캥거루 모았어요. 3점. 별로 얼마 안 돼요. 저도 캥거루 모았어요. 3점. 캥거루가 만만했어 이번에. 네, 그쵸. 그, 이런 거 모으려고 했는데 서로 나눠가지 말아요. 서로 우리 얼마나 비열하게 게임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둘 다 처음에 카드 받자마자 요렇게 서로 하나씩 가지고. 아이고 참.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활동 점수 하실 거예요? 야외활동 점수? 저 부메랑 두 개 할래요. 2점 그냥. 아 나는 수영이 두 개 부메랑 어 뭐야 걷는 게 두 개 다 각자네. 아 망했네. 두 개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럴까. 안 적는 거보다는 무조건 적는 게 나은데. 그러면 너 뭐 했다고요? 저 부메랑. 부메랑이랑 수영했어요? 네. 그럼 수영 하나 수영은 남겨놔야지. 걷는 거에 2점. 아싸 수영만 집어야지. 자 각자 칠합시다. 나는 I 전 G 이 게임은 G, 되게 정적이고 H. 저 여기 완성했어요. 어 벌써? 네. 어? 주황색 지역 완성했습니다. 아 열매오. 보너스를 제가 챙겨갑니다. 아 3점 빽 이거 3점 차이가 큰데 둘이 할 때는. K. 근데 나도 세 개 모은 데가 두 지역이나 되는데 마지막을 못 모았어. J. 그게 어디예요? C. 야 세 개 모은 거 세 지역이야. C 하고 S 하고 Y. 뭘 견제를 해요? C S Y. 알겠습니다. C S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는 넌 뭐야? 너 U 내가 견제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섞어서 네. 아래쪽에 넣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게 그대로 올라오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아 이러면 이래도 모으기 힘들다. 물론 4라운드 하니까. 저 한 바퀴 돌아올 때 하면 되긴 하겠지만 네. 여기서 최대한 내가 안 집었던 거를 하면서 또 내 지역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네요. 좋아, 이거다. 바로 집었어. CSY.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없지? 의외로 없지, 걔네들이. 자, 집었어요, 저는. 아이, 저도 집었습니다. 주세요. 제가 눌렀나요? 괜찮아요? 네. CSY? Y가 왔네.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왜냐면 C를 C를 빼앗기 때문에 Y를 줄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저는 몰랐어요. Y예요, 당연히. 너 빨리 뽑아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차라리 이걸 하자. 동물에 9점짜리 있어요. 이게 뭐지? 그 물개인가? 물개 엄청 높아, 점수.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예요? 9점짜리 오리너구리입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네. 자, 저는 당연히 Y를 골랐고요. Q. 아, 요거 불마산. 부메랑 뭐 하는데? 이게 원뱀 모으려고 그러는구나. 눈치 깠어. 잘 봐야 돼요, 상대의 것을. 이렇게 놓고 카드를 바꾸고. 제발. 아, 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도. 기다림은 너무 싫어. 조용히 해, 너! 중요한 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짠, 저는 에어호. 너가 아까 하는 걸 부러웠어. 우리 서로 그때 했던 거 서로 다른 거. 시드니 다른 홈. 데 여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점수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중요한 그거겠네요. 바꾸고.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 알았어요. 주세요. 자, 저는 12 아펫을 마린, 저 수영 때문에 골랐어요. 기념 분삼이라. 너 닭을 모았네? 닭이 네. 아니라 에뮤? 에뮤 모았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았고요. 생각보다 진짜 볼게 많은 카드. 카드가 진짜 너무 귀엽고 예뻐서 진짜 그 맛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자, 제가 추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추리? 이 카드는 오리너구리는 아닙니다. 네, 형도 알겠죠? 저도 오리너구리가 아니란 걸. 오리너구리 한 마리 계속 돌아. 9점짜린데. 계속 돌고 그게 있어. 뭐가 추리야, 씨.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아, 그래. 아, 참나. 이게 낫겠다. 골랐습니다. 네, 골랐어요.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안 가본 데도 가고 싶고, 점수도 야금야금 벌고 싶고, 체크도 이번에 해야겠고, 마운트 갬비어와 바로사벨. 이게 서로 다른 데 있으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요렇게입니다. 제가 이쪽이고요. 토종이가 있죠. 요 재미가 있네. 손에 뭐 들고 있는지 저도 보고 싶네요. 내려놓을 때까지 모르니 아쉽. 아, 보여주고 싶은데, 기술이 아직 카메라가 부족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그것까지 준비해 제발. 볼게요. 아, 이게 아닌데. 오리너구리 내가 집을게. 이게 낫다. 저 이거 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은 게 없네. 저는 오리너구리 9점짜리 하지만 짝을 모을 순 없죠. 그냥 아스왕구.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그냥 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는 울룰루. 울룰루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울룰루 진짜 가고 싶어. 근데 울룰루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울룰루만 있대요. 그럼 이렇게. 왜 가요? 이게 워낙 멋있으니까. 그림으로, 장관이지. 사진으로 봐야지. 결국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요렇게 다 모았고요. 자, 그러면 체크해 볼까요? 공개 하나, 둘, 셋. 저는 CSY. 너 U를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아, 너도 그쵸. 서로 똑같아요. 서로 똑같아. 서로 끊을 거를 이게 두 명이니까 좀 뻔하긴 하다. 저 오랑 사 수도 1점이에요. 망했어. 진짜 더럽게 못해 저도 부메랑. EY라서 부메랑이랑 1점이에요. 부메랑 1점. 우리 부메랑 왜 이렇게 못해요? 그다음에 기념품 점수 1점, 2, 3, 아, 4, 여기서 차이 크다. 5에서 10점. 와, 저는 6점. 아싸.
그다음에 동물 점수. 저는 또 이거 뭐지? 에뮤만 모았어요. 에뮤. 저는 에뮤가 세 마리야. 전 원백과 에뮤를 모아서 9점. 우와. 아 여기서 또 차이 나네. 결국 계속 비슷해진다니까. 이번 수영 막는다던지 수영 3개예요. 막지는 못했네. 저 사진 3개. 수영 3개면 4점. 저 사진 3개로 4점. 자, 그 다음에 지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유 모아서 보라색도 다 저 먹었습니다. S를 체크해서 파란색을 먹었습니다. 아, 보라색 뺏겼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요? 네, 저 이, S. 저도 이번 라운드에 같이 해서 저도 같이 3점. 아, 이걸 내가 견제했어야 같이 되는데. 3점. 아, 망했다. 같이 이러면 3점. 지는데. 그 다음에, Y. 저 Y를 해서, 네. 요 밑에 지역, 맨 밑에 아, 지역 거기는 어쩔 모았습니다. 수 없습니다. 다행이다. 양도하겠습니다. N 모았고, W 모았고, 울룰루가 3개의 배꼽이래요? M 모았고요. 배꼽이면 냄새 나지 않아요? 배꼽을 깨끗이 씻으면 냄새 안 나지. 넌 냄새 나요? 씨. 네. 깨끗이 씻어.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네, 이렇게 다 칠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이건 버리고 이제 안 쓰죠? 네. 이제 남은 걸로. 이제 진짜 마지막. 네. 여기서 이제, 아, 근데 내가 벌써 두 지역을 뺏겨가지고, 그 전에 있는 콜렉션으로 모은 게 점수가 커야 될 텐데. 너무나 정직한 답변에 드립을 잊었다. 아니, 깨끗이 좀 씻어. 사람이 냄새 좀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고맙잖아. 깨끗이 좀 씻어, 정말. 이거는 좋아,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근데 봐둬야 돼요, 이게. 너이 지역 칠했, 이 지역 안 했지? 네.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 지역 안 했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서로 하나씩 비공개로 했고, 이번에는. 네. 제발. 아.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이스. 뭐가 있어? 진짜 나이스다. 나도 나이스야. 전 그레이트 나이스. 알았어요. 그레이트 나이스 카드 좀 주실래요? 네. 자, 마가렛강 자주 나오네. 마가렛강과 캥거루섬. 서로 자기가 했던 하지 않았던 거를 열심히. 근데 캥거루가 콤보가 날라갔네 서로. 네, 이렇게 하나씩 깔고 다음 카드 준비. 아, 이거 바꿔야죠. 바꿔야죠. 요호, 나가린데. 아, 너 뺏어갔구나. 아, 말도 안 돼. 최명성, 왜요, 왜요? 꼴뱅이 나이스면서요? 싫어. 아니야, 아니, 뺏긴 거 몰랐어.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아, 나도 진짜 바보 같다.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잠깐만! 기다림은 너무 싫어. 여러분 계속 노래나 싫어. 불러라, 씨. 준양이 이모. 고른 이렇게 거예요, 네. 공개해야죠. 저는 카카두 국립공원, 토정이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이게 다 나온 것들이죠. 수영 뭐나? 모르겠어. 지금 이미 약간 망한 것 같아. 요거. 이거 네 명이 하면 진짜 네. 정신없겠다. 공개. 저는 위트 선데이 섬 데이티드 요린. 다 많이 봤던 거죠. 아까 한 거. 야, 이거 5점짜리. 아, 요걸로 한번 노려보려고. 벌써 그냥 7인데? 깡으로 가게요, 그냥. 망한 거 같은데? 아, 뭐 어떻게? 이걸로 12점 또 내면 되죠. 알았어요. 하긴 12점 낼수 있지. 네. 참나. 왜 참나요? 골랐습니다. 네, 저도 골랐어요. 리치 몬드랑 그 다음에 킹스 캐니언 킹스 캐니언. 다 나왔던 데죠. 캥거루 모았나? 캥거루 모았네. 제발. 아, 이제 다 했던 데다. 아, 망했다.
점수 생각해야 되나 이제 이런? 아하, 이게 좋겠구만. 뭐가 이렇게 좋아해? 공개해 주세요. 벙글벙글이라고 웃었습니다. 네. 벙글벙글 산맥. 네, 벙글벙글. 아까 전에 저도 이름 참 그레이트 베어. 이건 둘 다 했던데요. 근데 이거 진짜 점수 잘 모으려고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공적으로 이걸 드리면 네. 두 배가 사라질 거예요. 네, 맞아. 야, 이 새끼 봐라 아주. 아주 똑똑했어. 그리고 저는 구매랑 점수도 6점을 얻게 되네요. 어, 진짜? 나 2점인데. 어, 여기서 벌어지나, 결국? 저는 부메랑 점수 2점입니다. 부메랑 점수 드럽게 못했어. 부메랑 점수 총점 몇 점이에요? 5, 6, 7, 8점. 와, 드럽게 못했다. 부메랑 점수 총점 몇 점이에요? 5, 12점. 얼마 차이 안 나요? 아, 그래? 4점 차이는 크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념품. 기념품을 마지막에 네가 줘가지고, 네. 5, 6, 7, 8, 9 됐어요. 아, 저도 10밖에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높네. 부메랑 점수 총점 알려주세요. 아, 부메랑 수집. 아, 수집 점수. 20, 30, 30 39점. 어, 아, 내가 높아. 38. 아, 그래도 3점 뒤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동물. 저는 캥거루 하나 모았습니다. 캥거루 하나. 끝이지 뭐. 네. 캥거루. 12, 15, 3. 19점이네요, 동물 점수. 저는 7에 16, 19점. 어, 똑같아. 오호. 어, 2점 뒤지고 있네. 아, 3점 뒤지고 있네,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 부메랑을 모았어요. 두 개밖에 못 모았어요. 2점. 전 등산 3개를 모아서. 네. 4점. 총 합적 합이 6, 6, 12점. 전 14점. 와, 5점이나 차이나. 큰일 났다. 지역 쓸게요, 지금. 큰일 났다. 저 연두색 달성했어요. 연두색이 뭐야? 이거요. 5 하면서 제가. 5. 아, 내가 그걸 뺏겨가지고 못했어. 그리고 대박이다. L? 잠, 나 V 하면서 요지 네가 먼저 했나? 네. 아씨, 망했다. 아니, 그거 맨 아래죠. 어, 여기 두 번째. V요? 여기 두 번, 여기. V가 거기가 아닌데, V. 아, 뭐, 그 맞구나. 미는 제가 했어요. 미. 요거 했어? 네. 아씨. 벙글벙글. 저 빨간색 했어요? 씨, 나 씨 했어. 이번에. 저도 같이 했네요. 아, 왜 내가 할 땐 같이 해? 웰링턴. 어? 저 맨 아래 했어요. 맨 아래 Z 해가지고 다 했어. 맨 아래는 내가 먼저 했어. 전라운드. 아까요? 아, 예, 그럼 안 돼. 그 다음에 H. I. 그 다음에 G. 여기는 네가 맨 위에 했지. 중간이죠. 위에 중간. 시작하자마자 했죠. 에이씨, 망했어. 저는 보너스가 망했다. 다섯 개라 보너스 15. 보너스가 다섯 개야? 네.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는데 9점. 와, 완전 졌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7. 한 지역 빼고 다 갔네. 26. 35점. 그러면 총점수. 아, 이게 아, 이분들 차분히 대하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호주를 가봤으면 확실히 재밌어요. 근데 저희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이건 거의 무조건 좋다. 92에다가 113점. 92에다가 10으로 되면 8 더하기 111. 근데 아까 전에 연습 게임 할 때보다는 둘 다 점수가 올랐네요. 125. 113. 아, 차이 엄청 커. 먼저 모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 뭐 호주 관광권 이런 게 있었나요? 어, 그 어디 달라고. 호주 관광청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인권으로 주면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 지금 해본 게임은 부메랑이고요. 요 게임은 막 대단한 전략이라든지 뭐 막 손에 땀을 쥐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림이 예쁘고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용 게임으로 굉장히 귀엽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러스트가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 여행 가기 전에 혹은 호주 여행 가서도 그쵸? 이런 거 들고 가면 이거 시리즈로 안 나와요? 보면 호주 말고도? 나와요. 나와? 네.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같은 데 나오면 저 진짜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저는 한국. 한국도 좋죠.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 여기서 재수없게? 야, 여기서 재수없게 그런 발언 한다고요? 여기서 국뽕 좀 빨아보려고? 야, 이 채널 그런 채널 아니에요. 인사 이걸로 어때요? 몰라요. 혹시 존시나 아세요? 몰라요. 빠빠빠빠 이렇게 아니에요? 네.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